딱 인서트. 이렇게 이제 똥똥똥똥이 나가는 거지. 이제 가사지 이렇게 했어야 돼. 오늘 드디어 타이틀곡 녹음입니다. 와, 너 되게 잘한다. 이제 여기만 어제 계속했어요. 날 따라오는 내 발자국들을 거꾸로 따라가. 아니 아무도 나 못 알아보면 어떡해? 좀 못 알아보겠어. 파격 변신! 이거 넣어주세요. 파격 변신! 두두. 오늘 그리고 저희가 시원님 머리 자른 거 처음 봤잖아요. 맞아요. 시원님 머리 자른 거 처음 보고 수원님 머리 이렇게 붙인 거 처음 보고. 진짜 잘 어울리네요. 다. 시원이는 보자마자 야! 잘 어울리는데? 근데 수원은 진짜 미안한데 예쁜데 예쁜 거와 별개로 그냥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맞아. 녹음을 해야 되는데 또 이 곡은 무려 아이유 선배님께서 작사를 해주셨어요. 와! 선배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옛날 옛적부터 동경하던 선배님이었는데. 말도. 상상도 못했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진짜 제가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뭔지 알아. 진짜. 왜냐면 진짜 제가 많이 무너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주셨던 곡을 써서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이겨냈는데 리스너 네, 그 분께서 저희에게 곡을 그 작사를 해주셨다. 이게 맞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이 가사만 봤을 때도 선배님의 이게 너무 느껴지지 않아?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진짜 좋아요. 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녹음의 첫 주자거든요. 오랜만에 다음 하나를 골라. 분명히 나는 확신해. 분명히 나는 확신해. 뭔가 제 뉘앙스로는 확신해 할 때 약간 확신해 이런 느낌을 보냈어요. 아 이건 조금 근데 이건 다음 수정할 때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날 따라오는 내 발자국들을 거꾸로 따라가. 날 따라오는 내 발자국들을 거꾸로 따라가. 이게 오를 찍는 게 나아요 안 찍는 게 나아요? 안 찍는 게 나아요? 제가 방금은 날 따라오는 내 이렇게 했는데 날 따라오는 내 발자국들을 날 따라오는 내 발자국들을 거꾸로 따라가. 좋아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빨리 끝났네. 역사탕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무언가 잊어버린 기분이 들어 마음속이 비어가는 것 같아 멀리부터. 무언가 잊어버린 기분이 들어 무언가 잊어버린 기분이 들어 마음속이 비어가는 것 같아 멀리부터. 그 기억을 깨물면 희미하게 나는 예감해. 녹이면 네. 그 기억을 녹이면
그 기억을 녹이면 알겠습니다. 그 기억을 녹이면 Oh, it's a mistake. 네. Oh, it's a mistake. 네. 해피 모드. Oh, it's a mistake.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로꼬도 참 예쁜 맛이야. 차르르. 르르. 네. 차르르. 차르르. 네. 로꼬도시 차르르 내 안에. 죄송합니다. 로꼬도시 차르르 내 안에 동네가. 차르르 차르르. 아. 차르르 내 안에 동네가 번져. 갸르릉. 고독한 슬픈 맛이 에? 너무 끊어서 부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고독한 슬픈 맛이야. 근데 저는 여기가 이 앞에 했던 거 걸리는 게 가드시를 제 1절에는 배드시를 다 이렇게 띄어서 불렀는데 여기는 이어서 불렀거든요. 배드시 가드시 여기가 1, 2절이 지금 느낌이 다를 것 같고 갸르릉을 조금 더 잘 뭔가 살리고 싶은 느낌이에요. 지금 갸르릉 갸르릉 내가 번져 갸르릉 기분 좋고도 좀 슬픈 맛이야. 눈을 맞추고 약속해 이제 우리를 다시는 더 밝게 네 눈을 맞추고 약속해 이제 네 이제 우리를 네 약속해 이제 우리를 하신 우리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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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끄러미보다 딱 하나를 골라 물끄러미보다 딱 하나를 골라 네. 아, 감사합니다. 두병 가득히 푸르른 가득히 네 후후 알겠습니다 가득히 푸르른 웃음을 지어주던 힘있게 Oh it's a mistake Oh it's a mistake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음이 시작된 곳에 나만을 기다리고 있던 동그란 사탕들 기다리고 있던 유리병의 동그란 사탕들 유리병에 동그란 사탕들 아 동그란 사탕들 유리병에 동그란 사탕들 흑사가님께서 코멘트를 주신 게 벌스 부분은 조금 그래도 톤 다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시작된 곳에 나만의 길 걸음이 시작된 곳에 나만의 길 헤헤
선명하게요.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이끌려. 히히히.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이끌려. 이끌려. 선명하게 이끌려. 혹시 위험하게 너무 뭐랄까 자신감 넘치는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죄송합니다. 아무도의 기억을 맛보기 맛보기 전과는 아마도의 기억을 맛보기 전과는 같을 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츠코타라 바츠코타라 트는 가득히 두르르 반창코 반창코 어쩌봐 반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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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으로 들려요. 뭐지? 아닌데. 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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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 가득히 도르 트는 가득히 따란 트는 가득히 도르르 소리 낼 것만 같던 소리 낼 것만 같던 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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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인 거죠 근데 누군가의 눈동자가 와 진짜 어떡하지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누군가의 눈동자가 떠올라 Always a mistake Always a mistake 얼마나 기다린 걸까 오래 비워둔 빈칸이 채워질 순간 네 빈 걸까 얼마나 기다린 걸까 오래 비워둔 빈칸이 채워질 순간 질 순간 이렇게 담백하게 네 링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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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의 기억을 느끼기 전으로 아마도의 기억을 느끼기 없을걸 없을걸 조금 플랫되게요 아 없을걸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돌아갈 수 없을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걸 좋아요 저 진짜 좋아요 언제였더라 아득하지만 언제였더라 아득하지만 아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녹음을 하고 왔는데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저희 빌리가도 처음 해보는 스타일의 곡이었어요. 뭔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나만의 스타일로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항상 좀 허스키하고 막 세게 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광대를 한껏 올리고 뭔가 진짜 궁금한 것처럼 이 느낌은 뭘까 다음 하나를 골라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도 분명히 나는 확신해 할 때도 진짜 분명히 나는 확신해
별로긴 했는데 또 해보지 않은 스타일이어서 화이팅! 안녕. 오늘은 타이틀곡 기억사탕 수정녹음 날입니다. 빠밤. 이제 또 회사에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첫 번째 녹음한 거를 토대로 그걸 이제 다시 좀 수정을 하고 조금 더 보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저는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 걸음의 시 부분을 그 시랑 나만의 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처음 녹음할 때는 걸음의 시 이렇게 조금 멋있게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부드럽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유리병에 동그란 사탕들 이 부분도 조금 더 연음으로 조금 더 이어서 불러달라는 그런 뉘앙스를 바꿔달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늘 폈다가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이끌려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은 조금 반가성 느낌으로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이끌려 이런 느낌으로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걸음이 시작된 곳에 나만의 길 나리고 있던 유리병의 동그란 사탕들 동그란 사탕들 이끌 아빠가 전화 왔어요. 받아볼게요. 아버지. 아빠 앞에 나 카메라 있거든. 인사해. 누구? 카메라 그냥 카메라 있어. 여기 안녕하세요. 수현이 아버지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해. 안녕하세요. 수현이 아버지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귀여워. 고마워 아버지. 네. 시시 걸음이 시작된 곳에 나만을 기다리고 있 걸음이 시작된 곳에 나만을 기다리고 있 기다리고 있던 유리병의 동그란 사탕들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이끌려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이끌려 다시 하겠네 위험하도록 선명하게 이끌려 야홍 고생하셨습니다 빙그르 어지럽고도 참 예쁜 맛이야 빙그르 어지럽고도 참 예쁜 맛이야 듯이 차르르 내 안에 턱 네가 먼저 가르릉 차르르르 차르르 내 안에 턱 네가 먼저 아 감사합니다 시작 녹음이 끝났습니다 와 아 여기저기 뭔가 아쉬운 게 많아서 계속 뭔가 다시 불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리을 발음이 안 되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제가. 사르르, 차르르, 핑그르, 갸르릉, 핑그르, 싱그르 이기는데 여기 파트만 오면 너무 긴장돼가지고 혀에 힘이 들어가서 더 안 되더라고요. 원래도 잘 안 되는데.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색깔이 물들어가듯이 차르르, 차르르 어, 지금도 되네. 아까 녹음실에서 잠깐 생각한 건데 이 파트를 부를 때 어떤 표정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안무가 나올지 진짜 궁금한데 가르릉 어때요? 가르릉 기분 좋고도 좀 슬픈 맛이야 별로라고요? 컴백이 오랜만인 만큼 빌리브랑 뭔가 함께 있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리가 노력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브 투키입니다 오늘은 이제 녹음 2일째인데요 오늘 안경 투키예요 사실 첫 번째 녹음할 때 너무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안 나왔어가지고
이번 녹음도 너무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쁜 제목일 것 같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무대도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줄 자켓 촬영도 할 예정인데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눈동자가 떠올라 누군가의 눈동자가 떠올라 Always so mystical Always so mystical 싱그레달고 마음표정이 번져 싱그레달고 마음표정이 번져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 따라가가 완전 이어가는 따라가야 되나요? 따라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날 따라오는 내 발자국들을 거꾸로 따라가 날 따라오는 내 발자국들을 거꾸로 따라가 이 느낌은 뭘까 다음 하나를 골라 감사합니다. 예. 아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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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아. 뭔가 잊어버린 기분이 들어. Oh, it's a mystical. Oh, it's a mystical.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음을 끝내고 왔어요. 사회를 가득히 담아낼 듯이 그러는 하나를 먼저 네. 달아 마이 달콤한 따끔한 맛깔만 여기 끝이 없이 겹치는 발레트 스포 people call me 약간 제 방식대로 해보면 안 되나요? 달콤한 따끔한 맛깔만 기억이 끝이 없이 겹치는 palette That's what people call me 달콤한 따끔한 바이 더러 마이 달콤한 따끔한 맛깔만 기억이 끝이 없이 겹치는 palette That's what people call me 오케이 오케이 Yeah. Bye bye 기억을 입안에다 털어 My my yesterday에 물어 터져 Yeah. Bye bye 기억을 입안에다 털어 My my yesterday에 물어 터져 That's what people call me That's what people call me Yeah Yeah. 멋있어. 시작. 좀 할머니 할아버지네 지금. 나 지금 되게 그 스타일 좋은 할머니 느낌 알아? 스웨덴 할머니 오늘 약간 제가 머리 좀 짧아 보니까 그럼 할아버님으로 갈게요. 오케이. 전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 귀신 귀신. 녹음 끝나고 왔습니다. 녹음 끝나고 지금
낫또 먹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아까 연습했을 때 샤하게보다 더 훨씬 샤하게 녹음하고 왔어요. 그래서 막 위험하도록 산맥 이렇게 하고 왔어요. 다른 멤버들도 잘 녹음 마무리해서 멋진 곡 딱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 여기에 춤이 어떻게 나올까? 맞아. 너무 궁금해. 오늘 녹음 한 낮에 신기 고생했고 시은이도 고생. 안녕. 안녕.